제가 예전에 거북손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거북손에 이어서 한옥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게는 충분한 양의 자원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정도면 모자라진 않겠죠. 이제부터 배를 띄우기 위해서 강쪽으로 출발해 볼게요. 가는 길에 반옥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조선시대에 썼던 대형 군함이에요. 길이가 무려 32m가 넘어가고 굉장히 튼튼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참고로 거북손이 판옥손을 개조한 겁니다. 여러분들 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만들었던 거북손이 보이는군요. 이 친구보다 훨씬 더 거대하게 만들 거예요. 일단은 얘랑 좀만 떨어진 곳에 이쪽으로 못 보던 사이에 조선 메타실록이 업데이트가 됐네요. 가면서 때려. 잡았고요. 낚싯대. 일단은 낚싯대는 압수할게요. 판옥손이 완성이 된다면은 그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땅에서부터 기반을 짓고 물가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반 공사가 각이 잘 안 나오네요. 하지만 저한테는 꼼수가 있죠. 울타리를 여기다 짓는 거야. 그 위에다가 나무 기반을 짓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자, 물가 쪽으로 쭉쭉 들어가 볼게요. 쭉쭉. 이제 여기에서 배의 바닥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나무 바닥. 가로 4칸, 세로 20칸. 배가 물 위에 살짝 떠 있는 것 같은데 뭐 문제 없겠죠? 나머지 바닥을 채워줍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32m가 될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대충 큽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오늘도 역시 날 방해한 사람들이 있구만. 곤봉 압수. 이거는 물에다 버릴게요. 이런 나쁜 사람 같으냐고. 자, 이제 바닥 공사를 들어갈 건데 나무 계단으로 배 아랫부분을 표현해 줄 거예요. 대충 여기까지는 공사가 끝났는데 배 꼬리 부분 여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여기 뒷부분은 그냥 울타리로 퉁칠게요. 자, 이 정도. 반대쪽에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여기쯤에다가 나무 계단을 다시. 됐어. 안쪽에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 만들어. 이렇게 됐어. 나무 바닥 전부 다 덮어드립니다. 자, 2층 공사가 끝났습니다. 울타리를 좀 더 크게 만들어드릴게요. 여기다가 나무 기반을 또 지어. 이 정도. 반대쪽에도 여기쯤. 오케이. 울타리를 여기 위쪽에다가 지어드립니다. 아, 각이 안 나온다. 기반 하나 더 지어. 딱 좋아요. 여기 위치 여기야. 아주 좋아요. 배 꼬리 부분 완벽해. 멀리서 보시면 꼬리가 대충 표현이 됐습니다. 아, 저기 뒤에 있는 기반을 그냥 없애버릴까나? 됐어. 그리고 이것도 없애. 됐어. 일단 꼬리는 저렇게 두고 2층 공사를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다가 나무 벽을 삥 둘러서 제작을 해드립니다. 아니 잠시만요, 지금 재료가 떨어졌네요. 잠시 집에 가서 재료 좀 가져올게요. 여기서 아이템 파밍. 설마 아이템이 모자라진 않겠죠? 잠시 저희 집 2층에 올라갔다 올게요. 여기 병풍 이거 이따가 쓸 데가 있습니다. 얘 챙기고, 그리고 고급 좌식 의자 이것도 있어야 돼요. 구비 클릭. 자, 바로 작업 시작합시다. 여기는 바닥 2개 됐어. 자, 이제 3층 공사를 시작합니다. 계단 여기쯤 마찬가지로 바닥을 지어요. 됐습니다. 바닥 공사 완성. 자, 이제부터 한옥 창문으로 이 주변을 쫙 둘러줄 거예요. 아니 뭐야, 나무가 없잖아. 이런 젠장. 잠시 파밍 좀 하고 올게요. 파밍 끝. 됐어. 작업 끝. 여기가 이제 갑판. 그리고 여기 배 중간쯤에다가 장대란 걸 설치해 줄 거예요. 대충 감으로 여기쯤. 여기에 나무 계단, 나무 바닥을 4칸, 밑에 여기는 이제 창고로 쓸 거고, 여기 안에를 막아. 됐어. 1층 공사 완료. 여기 위층, 여기가 이제 메인이에요. 뒤쪽에다가 한옥 문틀을 2개 지어드립니다. 이 정도. 그리고 울타리를 설치해. 됐어. 반대쪽도 됐어. 다음에 여기 위 지붕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기와 지붕을 올려드릴게요. 잘 보이죠? 여기도 기와 지붕 됐어요. 그리고 아까 준비해둔 병풍 이거를 깔아드립니다. 여기다가 병풍을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 의자 각도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대충 감으로. 그리고 앞에다가 식탁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휘통제실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 앞쪽에도 사무실을 추가로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고 이 정도 사이즈로. 나무 바닥 위에다 짓고 됐어. 여기도 막아. 됐어. 사무실 완성. 여기 뒤에도 또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됐어. 자, 이제 판옥순의 대략적인 몸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저기 사무실 두 개 뭔가 살짝 허전한데 위에다가 기와 지붕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멋있어지죠. 자, 그리고 이쪽도 올려주고, 이제 몸체 작업은 끝났고요. 중요한 게 아직 남았어요. 돛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난파자 짓고 나무 바닥 나무 벽 올려. 자, 그리고 계단 준비해주고 한옥 벽을 이용해서 돛을 표현해 줄 거예요. 아, 이거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되지? 배 사이즈를 봤을 때 한 4칸 정도? 한옥 벽. 그리고 위에도 한 칸씩 더 올리고. 자, 그리고 계단을 타고서 또 올라갑니다. 나무 바닥 또 지어주고. 나무 바닥 둘 셋. 지금 높이는 이 정도. 이게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내려가서 볼게요. 점프. 그렇지. 자, 보시면은 도치 이쁘게 잘 만들어졌네요. 근데 이게 앞에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쯤에다가 공사 시작합니다. 아, 이런 젠장. 재료가 또 떨어졌네.
여러분들 지금 나무를 한 80개 정도 구했거든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 파밍합시다. 아니 배를 만드는 것보다 나무 캐는 게 더 힘들다니까 이게. 됐어 완성. 도치의 높이가 옆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고생했으니까 일단 한숨 자고. 여러분들 근데 도치를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저기 있는 구조물들을 전부 제거하겠습니다. 끝. 다 했다. 여러분들 돛을 깔끔하게 다듬었어요. 훨씬 이쁘군요. 자 이제부터 디테일 작업에 들어갈 건데 잠시 옆에 있는 거북선에 다녀올게요. 거북선에 있는 횃불 좀 제가 챙길게요. 예, 쓸 데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등 위에 있는 것도 챙기고 하나 셋 넷. 일단 얼굴은 남겨드릴게요. 얘는 매너. 횃불이 지금 35개 생겼고 나뭇가지가 24개니까 연타. 지금 저에게는 횃불이 총 59개가 있어요. 이거로 이제 제 배를 꾸며야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장군님이 계시는 곳 여기다가 횃불을 놓아드립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오 확실히 멋있어요. 일단은 입구에다가 횃불 놓아드리고 여기 창문에 횃불 됐어.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사무실 얘도 뭔가 살짝 아쉬운데 여기 벽을 뚫어버리고 창문을 만들어드릴게요. 하나 둘. 그리고 여기다가 횃불을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갑판을 따라서 한 바퀴 삥 돌아줄게요. 자 이제 갑판 위쪽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외부 디자인은 완성이 됐거든요. 내부로 들어가서 뭔가 다듬을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이런데 틈 다 막아야죠. 나무 벽으로 이 안쪽을 다 막아드릴게요. 아 나뭇가지가 없어 또? 지금 나뭇가지를 19개 정도 모았고요. 다시 작업 들어갑니다. 벽이 붕 떠있던 공간을 이렇게 막아줬고요. 횃불 넣어드리고 맨 끝에 여기도 안 이뻐요. 나무 벽으로 여기 그냥 막아버려 이렇게. 자 이제 1층 완성. 2층은 여기 뒤쪽은 일부러 뚫어놨어요. 이따가 낚시하려고요. 중간중간에다가 횃불로 포인트만 드릴게요. 지금 2층에다가 횃불을 쭉 깔아드렸습니다. 상당히 넓네요. 그리고 3층 여기는 바로 앞에 문이 있어서 위험하네요. 여기 문을 막아. 하나 둘 셋 넷 됐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완성. 제가 밖에서 감상을 해볼게요. 이것이 바로 판옥선의 앞모습. 그리고 옆을 따라서 쭉 달려볼게요. 사이즈가 대략 이 정도고요. 가운데 있는 장대가 정말로 이쁘네요. 그리고 여기는 뒤에서 본 모습. 여러분들 이제 다 끝났고요. 제가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낚싯대와 지렁이가 있죠. 판옥선에서 낚시를 해볼게요. 낚시. 낚시는 물가에서만 할 수 있어? 여기가 좀 높죠? 그러면은 판옥선을 바라보면서 낚시를 합시다. 물고기를 낚았다. 자 보시면은 메기를 낚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